안녕하세요, 봉영당 주인장입니다. 벌써 입춘이 지났네요. 날도 조금씩 풀리는 것 같죠? 좀 이르긴 하지만 봄맞이 기념 곤들의 치아바타 레시피를 가져왔어요. 겉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치아바타에 곤들의 나물이 듬뿍 씹히는 게 매력이 터져요. 아주 소량의 이스트로 간단하게 종반죽을 만들어 볼 거고요. 강력분에 이스트와 물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. 젖은 면보를 덮어 따뜻한 곳에서 10시간 정도 발효시켜줍니다. 저는 안방에 반죽을 뒀어요. 그럼 이렇게 부피도 살짝 커지고 보글보글 기포도 보일 거예요. 여기에 미지근한 물, 이스트를 넣고 섞어주세요. 다 섞이면 강력분과 소금을 넣고 섞어줍니다.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소금을 따로 투입하는 이유는 발효가 더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. 오일류는 들어가지 않아서 더 담백한 치아바타입니다. 약간 드라이하지만 부드러운 반죽이에요. 폴딩이라는 과정을 통해 빵의 부피감을 줄게요. 젖은 면보를 덮어서 따뜻한 곳에서 30분에서 1시간 발효시켜주세요. 온도에 따라 발효 속도가 다를 수 있는데 반죽의 크기가 1.5배 이상 커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돼요. 손에 물을 충분히 묻혀주시면 폴딩이 더 쉬워요. 사방으로 반죽을 살살 들어 올려서 접어주세요. 반죽을 꾹 누르지 말고 늘려서 접는 느낌으로 해야 합니다. 다시 젖은 면보를 덮어서 크기가 1.5배가 될 때까지 발효시켜주세요. 사방으로 폴딩 작업을 한번더 해줄게요. 아무래도 폴딩 작업할 때 기포가 빠져서 부피가 살짝 줄기는 해요. 세 번째 폴딩 전에 건조 곤드레 나물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불려줄게요. 생 곤드레 나물이 있다면 바로 사용하셔도 좋아요. 제가 사용한 건조 곤드레는 원물 그대로 말린 거라 크기가 좀 커요. 그래서 잘게 잘게 잘라줬어요. 잘 불린 곤드레의 물기를 꼭 짜주세요. 나물의 딱딱한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. 발효가 잘된 반죽에 곤드레를 넣고 마지막 폴딩 작업을 해주세요. 폴딩 과정에서 곤드레 나물이 자연스럽게 잘 섞일 거예요. 젖은 면보를 덮어서 다시 발효시켜줍니다. 깨끗한 작업대에 덧가루를 뿌리고 반죽을 올려주세요. 반죽을 절대로 누르시면 안 되고요. 살살살 늘리면서 두께가 2에서 3cm로 일정하게 사각형으로 펼쳐주세요. 두께가 일정해야 반죽을 분할할 때 빵의 중량이 비슷할 거예요. 스크래퍼로 반죽을 4등분 해주세요. 발효된 반죽이 꺼지지 않도록 조심히 베이킹팬으로 옮겨주시고요. 뜨거운 물한 컵과 다이소에서 산 베이킹 꿀템으로 2차 발효를 시켜줄게요. 반죽 크기가 1.2에서 1.5배 커질 때까지 발효시켰어요. 스팀을 충분히 줘서 22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10분, 200도로 온도를 낮춰 5에서 10분 더 구워줍니다. 이 시간은 빵의 구움색을 보면서 조절해주시면 됩니다. 제 지혜라 오븐은 스팀 기능이 있어서 이용했는데 스팀 기능이 없으시다면 분무기로 물을 충분히 분사해 주세요. 자, 이제 먹어볼까요?